다들 브랜드사 보고 많이들 찾으시잖아요. 근데 제가 드리는 팁은 뭐라고 써져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나우코스 연구소 연구삼팀 이서영입니다.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패션이랑 뷰티 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여자 연구원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또 제일 잘 알고 또 관심 있는 분야에서 평생을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장품 연구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. 무엇보다 꼼꼼함, 그리고 뭐 연구 지식, 또 마지막으로는 저는 뿌리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, 네. 연구원이라면 전문 지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. 또 꼼꼼한 성격은 제형의 안정도, 또 사용감, 이런 부분들을 항상 면밀히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꼼꼼한 성격을 뽑았고, 마지막으로 뿌리는 제조사의 가장 큰 핵심은 기술연구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술연구소가 기술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그 제조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연구3팀은 씻어내는 제품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. 저는 주로 동물용 제품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. 동물은 일단 사람의 pH보다 훨씬 높고요. 그리고 허가 또는 신고 품목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동물용 제품이 요즘 각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희 파트를 많이 찾더라고요. 뭐 더불어서 제가 너무 바빠진 것도 네, 흠이긴 하지만 네. 제 제품이 좋다고 연구원들이 이렇게 칭찬을 할 때, 그때가 가장 뿌듯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. 네. 연구원이 인정했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네, 맞습니다. 가장 아쉬운 템이라고 하면 뭐 계속 샘플링 중인 그 샘플이 그 고객사 내부 사정으로 드롭될 때, 그때가 가장 모든 제품이 아쉽죠. 제 새끼니까요. 네. 모든 연구원들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. 전성분보기. 이게 뭐 전성분이 제대로 잘 들어가 있는 건지, 이게 말이 되는 성분인 건지, 그런 거 항상 살피고, 또 친구들이 많이들 물어보죠. 네. 오히려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? 네. 화장품 연구원에 대한 편견이 뭐가 있으실까요? 저는 약간 그 흰색 가운을 입으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뭔가 되게 논리적이실 것 같고, 그리고 항상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 꼼꼼하셔 하시는 거, 그래서 되게 피눈물도 없을 것 같은 약간 그런 성격을 되게 가지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도 많이 듣긴 하지만, 모르겠어요. 저희 연구소들은 되게 화기애애하고 다들 잘 챙겨주고 서로를 되게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라서 저희 연구소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그리고 또 앉아서 계속 일할 것 같고 되게 시야 이렇게 따르고 뭐 이런 걸 상상하시는데 되게 오래 서서 일하고요. 네, 몸이 많이 힘든 직업입니다. 저도 입사하기 전에는 네, 뭐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막 논문 찾아보고 계속 이런 작업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, 오히려 실험해보고 막 실험하면서 알아가는 내용들이 많아서 오히려 실험하는 업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제 가족이 쓴다,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쓴다, 뭐 이런 생각으로 제품을 하니까 제일 좋은 제형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. 다들 브랜드사 보고 많이들 찾으시잖아요. 근데 제가 드리는 팁은 제조업자의 그 뭐라고 써져 있는지 그걸
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ISO 또 CGMP 인증을 받은 업체라면 제조 또 충전 시설이 되게 깔끔한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, 또 두 번째는 또 전성분 확인하는 건데, 전성분 앞쪽에 위치할수록 함량이 높은 거라서 그 앞쪽을 많이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.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은 자기가 사용해보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나우코스입니다. 누가 저한테 그 제품 써봤어? 했었을 때 내 제품인데?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연구원의 뿌듯함 아닐까 생각됩니다. 메가 히트작을 만들고 싶으신 그쵸? 요즘은 다들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또 관심들이 많아서 성분에 대해서 지식도 많고 그러시는데, 그런 분들이 관심을 이미 가져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지식만 조금 더 보태주시면 누구나 연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생각 외로 화장품 연구원은 체력이 중요합니다. 체력을 꼭 길러서 오세요. 네. 꼭 필수는 아닌데 맞춤형 화장품 제조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. 그거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여기 입사를 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회사 측면에서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나우코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진짜 연구원들의 피땀 눈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정체니까 믿고 사용해 주셔도 괜찮고, 또 제조사 아까 말씀드렸던 전성분 확인하실 때 밑에 제조사 확인하셔서 나우코스 찍혀 있는지 보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